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하루도 못 봤다고 또 이렇게 진짜 귀염이들. 아유,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200% 괜찮아요. 아, 완전 너무 힘들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자, 모두 모두 어서 오세요. 오늘은 원래 어저께 이 메뉴로 먹으려고 했던 딱그 메뉴였어요. 근데 어저께 못 시켜 먹었죠. 어저께가 중복이었죠. 님들은 중복 맛있는 거다 드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닭 능이 누룽지 백숙이라고 시켜봤는데요. 여기가 잠시만요. 소개 일단 시켜드릴게요. 유대경 능이 누룽지 오리 백숙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저는 닭을 시켰습니다. 저는 오리보다는 닭을 좋아해서 닭 누룽지 백숙을 시켰고요. 요거는 한 3인분이라고 하네요. 닭은 1인 1당 아니에요? 1인분 아니에요? 45,000원. 그러고, 예, 저 원래 백숙 되게 좋아요. 근데 인기 없는 메뉴라서 메뉴, 먹방에서는 메뉴가 인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명태 무침을, 명태회? 무침을 저기 따로 시켰고요. 이건 15,000원이고요. 메밀전병도 같이 팔더라고요.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12,000원. 그리고 밑반찬은 여기서, 열무 물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무생채 김치를 이렇게 같이 싸먹는 건가 봐요. 이렇게 주셨고요. 이 총각무는 우리 이모, 친이모가 보내주신 그, 저 총각무고요. 60개 치킨은 6초 치킨이라 그래서 그거 뭐, 새로 나온 건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를 좀 약간 매콤한 게또 살짝 땡겨가지고 그것도 시켜놨습니다. 좀 이따 이거 먹고 나면 좀 그걸 먹고, 이따 후식은 제가 수박 화채를 좀 이렇게 팍팍 파놨거든요. 수박 화채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살짝. 됐어. 아유, 너구리님 오셨습니까? 아니, 몸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자, 닭 한번 뜯어볼까요? 든든하게. 닭부터. 우리 여기 다리부터 허벅지 살까지 이게 싹 뜯,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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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우리 님들은 어저께 닭백숙이나 뭐닭좀 드셨어요? 고기 좀 드셨어요? 허벅지 살이 쏙 빠졌어요, 쏙 빠졌어. 다들 우리 님들은 다, 어머, 뜨거, 뜨거, 뜨거. 소금 옆 밑에 있고요. 아까 살짝 간은 봤어요. 이 능이 버섯이 이렇게 말린 걸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그 향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한약 맛 나는 것도 같은데 저는 이런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버섯 향? 이건 지금 따뜻해요. 선혜님 또 후원, 언니 오늘 드디어 방학했어요. 깍, 언니 아프지 말고 몸보신 음식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 후원 또 5,000원 또 감사드립니다. 못 읽어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아저씨, 허벅지, 이거 허벅지 끝장인데? 따뜻해요. 6초 치킨 매워서 못 드실 것 같아. 그 정도로 매워요? 헐! 그 정도는지 몰랐는데. 먹어보고 싶어서 일단 시켜거든요. 메밀전병은 두 가지 맛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고기랑 부추랑 약간 요런 게 들어있고, 하나는 김치 같아요. 살 보돌합네요. 보들보들하네요. 100님께서 라이브 처음 봐요. 정말 실제 하는 혜니님 맞으시죠? 아, 그럼 실제 하는 혜니님? 실제 하는 혜님? 실제 맞습니다. 생방송 맞습니다. 무생채 약간 달달하니 맛있네요. 저 사실 백수 일요일에도 먹었었거든요. 질텅이 백숙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3이 되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간간하네요. 일단 소금 조금 더 처음 먹겠어요. 여기 해바라기 씨도 들어있네요. 무생채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보내주신 거예요. 향 좋아. 버섯 향 요즘에 그렇게 좋아요.
버섯 탕수육 막 이런 거 먹고 싶다. 대추씨라니요? 우리 도빈이? 엄청 찐득찐득해서 맛있어 보여요. 여기 저는 일반 백숙보다는 누룽지 백숙 좋아해요. 누룽지 백숙. 우리 오빠 또 지지시네. 근데 이게 닭이 한 마리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사라질 것 같아요. 다 뼈요. 이거 뼈요, 뼈요, 뼈.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연계 닭 쓰신 것 같아요. 닭이 조금 크진 않네요. 미손자본 주인님 감사합니다. 언니 말투 목소리 너무 좋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합니다. 미소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거든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사람 뭐 되는가? 아우 쏘. 아우 쏘. 너무 쏘. 너무 쏘요. 밍밍님 맨날 시간대 못 맞춰서 녹화만 보다가 드디어 혜님 언니 너무 좋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오! 되게 쓰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닭백숙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약간, 알죠, 이거? 이건 약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따가 백숙 누룽지랑 같이 먹읍시다, 뻑뻑살은. 이런 거는 살짝 찍어 먹고, 써도 드셔야 돼요. 우리 엄마 같다. 요즘에 써도 먹어요. 몸에 좋은 거면. 무조건 몸에 좋은 거 먹어야죠. 무렁이 오늘 언니 구독 누르고 계속 언니 영상만 보고 있어요. 먹방 생방은 이렇게 처음이네요. 만나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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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열무김치가 굉장히 칼칼하네요. 언니는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무슨 관리요? 몸매 관리 따로 하진 않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습니다. 어머. 이게 부서지네, 부서져 아주. 살이 컨디션 회복한 것 같아. 좋아 보이네요. 아유, 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머! 다리 봐. 어머머머! 이 허벅지 살을 이렇게 확 뜯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글쎄, 글쎄. 명태. 명태 무침을 메밀전병에 딱 싸서 가슴살 뻑뻑한데 안 뻑뻑한가요? 그래서 저는 이 뻑뻑살은 좀 찢어가지고 이제 죽이랑 같이 먹게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코블링께서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비 걸어서 너무 우울해서 언니 영상 보면 힐링 중이에요. 왜 TV를 왜 걸었지? 해하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나 감사합니다. 응? 시비를 왜 털지? 왜 시비 털었을까? 수박화채 잠시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따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있으셔야 돼. 역시. 허벅살이 짱이야. 은근히 퍽퍽살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문문도 못 묻혔어. 오늘 이렇게 뭐 있지?
망하니까는 읽었고. 아니 오늘 화채 그러고 딸기 우유를 넣어서 하려고 이제 딸기 우유를 샀는데, 어머 세상에, 서울 우유 딸기 우유는 혹시 흰색인 거 혹시 아셨어요? 전 몰랐어요. 따랐는데 흰색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오늘 색깔이 좀 흰색 우유가 나올 가능성이 좀 허여멀건 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일부러 딸기 우유를 샀는데. 아, 색소를 없앴어요? 나만 몰랐네. 새우 위에 복숭아 우유 뭐 드셔보셨나요? 네, 그거 먹어봤어요. 어우, 그래요. 저는 여름 가기 전 호수 삼계탕 먹으러 갈 거예요. 호수 삼계탕 제 최애예요, 최애. 저 최애 호수 들깨 삼계탕. 그러니까 백숙집은 길성이 백숙을 제일 좋아하고, 삼계탕 종류에는 들깨 삼계탕 해가지고 호수 삼계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예림이 후원 감사드립니다. 최애, 최애. 어우, 쏩쏘래. 어우, 쏩쏘래. 어우, 막, 뼈가 막 발라지네요. 부드러워가지고. 어머! 김부각 파는데 오늘 종결됐어요? 너무 힘드셨나보다. 님들 많이 시키셨죠? 김부각 그거 또 보고. 사실 저도 어저께 그거 보고 김부각 집에 남아있는 걸 좀 먹었어요. 언니는 퍼퍼살도 맛있나요? 퍼퍼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소금. 어제부터 판매 금지됐어요? 어머, 어떡해, 문홍구님. 닭을 일단 좀 건져내고. 목이다. 언니, 3인분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1인분입니다. 1인 1닭 해야 되는 게. 보사지네, 보사자 중에. 껍질 완전 좋아요. 닭껍질을 튀김은 좋아해도 이런 닭껍질 싫어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 완전 좋아해요. 부드러워. 맛있어. 근데 이 반찬을 왜 주셨는지 알겠다. 이 무생채랑 메밀전병이랑 같이 싸먹어서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세트였네. 킹님께서 언니 덕분에 하루의 마무리가 너무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생도 5만원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생각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을게요. 닭을 굶겼다고요? 아, 닭이 작아서 연계라서 그래요. 아, 민용님 있었구나. 잠시만요. 준성님도 오셨어요. 다 쓰러져 가시는 우리 준성님. 오늘 머리가 호섭이가 안 이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영님은. 아, 준성님도 못 읽었어요? 아유, 괜찮아. 저님 또 홍보하는 거겠지, 뭐. 언니 웃는 거 할 때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웃을 때 늦는 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흉통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없었는데, 알죠? 이거. 늙으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여기 지방 밑에 뭐라 하더라, 이거?
명태 무침 이따가 이 딱 죽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딱일 것 같아요. 치킨 배달 왔나요? 아직 안 왔네요. 다행이요. 딱 먹고 오면 딱 딱인데. 이런 건 먹어주시고. 평소에 비해서 양이 적긴 하죠. 한 마리잖아요, 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근데 어딜 가나 닭백숙을 먹을 때는 한 마리에 왜 그게 3-4인분인지 모르겠어요. 유정님께서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악기는 그릇 깨고 핸드폰 깨져서 3시간 기다려 갈고 머피의 법칙의 날이네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거 지나가면 또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저도 요번 년부터 삼재라서 그런 거 잘 안 믿긴 한데. 영원님께서 언니 제발 알타리 출처. 우리 이모표예요. 어떡하지? 살 순 없는 건데. 우리 이모가 해주신 건데. 친이모가. 여수에서. 진짜 음식 소질 좋으시거든요. 어떡하지? 아, 삼재를 안 믿지만 알고는 있죠. 왜냐면 말을 들었으니까. 주위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언니 요즘에 요번에 이제 닭 드시죠? 삼재라는데 조심하세요. 막 그러니까. 3년간 조심해야 되는데. 맛있다. 이제, 날개가 있었네. 여기 소금을 좀 쳐먹으려고요. 그냥 먹었더니 조금 싱거워가지고, 여기 소금을 조금 칠게요. 뼈 같은 거 좀 골라내고. 이건 뭐야? 무릎뼈냐? 요거치 여기까지 딱 하고. 여기 가끔씩 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조심 씹어야 되거든요. 됐어요. 요렇게 해서 먹읍시다. 소금. 소금은 이걸로 그냥 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뜨끈해요. 이게 국물이 좀 이렇게 뭔가 걸쭉해서 좀 안 식네요. 빨리 안 식어서 따뜻해요. 어제 방송 왜 안 했냐고요? 그 제가 그 공지란에 살짝 이유는 살짝 적어놨습니다. 커뮤니티 가시면 살짝 제가 배가 좀 살짝 아야 해가지고 목이네. 다리였네. 됐어요. 아이고, 죽 먹자, 죽. 아유, 죽 먹읍시다, 아프니까. 이렇게 닭, 아까 찢어놓은 살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죠. 안 짜요. 아, 오해하시면 안 돼. 아유. 간이 안 돼 있었어가지고, 간이 되긴 한데, 싱거웠어, 싱거워. 워낙에 싱거웠어. 어떻게 한 입을 떠서 드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김선님께서 언니 졸린데 기다리냐,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새벽에 강아지가 갑자기 방문 쪽을 보고 짖어서 무서워서 잘못 못 잤어요. 오늘은 꿀잠 자고 싶어요. 강아지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약간 자기 봐달라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명태회 무침 한 점 해가지고 또 묻혔어? 우리 이경민님
없어졌다 벌써잉. 우리 경비님 감사합니다. 모질고대로 죄송해요. 치킨은 배달 중입니다. 곧 올 예정이에요. 9,000분이 넘게 계시네요. 깜짝이야. 명태회 무침 무슨 맛인가 궁금해요. 일단 약간 말린 거잖아요. 명태를 방건조 시킨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약간 쫄깃한 맛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양념장 맛은 정말 달콤, 새콤, 매콤, 상콤까지 느껴지는 딱 그런 맛이에요. 약간 조금만 더 삭으면 약간 그 삭힌 맛도 살짝 나거든요. 지청면이 오전에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얼른 원기 회복하십시오. 아 진짜 민망하네요 진짜. 이게 뭔가 아 진짜 민망하네요. 감사드립니다. 아플 때가 예뻐 보인다고요? 요렇게 왔다 배달 왔다. 잠시만요. 네, 치킨 배달이 왔습니다. 호다닥 먹고 치킨을 먹도록 하죠. 여기 날개가 좀 크네. 꾸만이 언니 방송 초기부터 정말 보고 있어요. 일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오랜만에 생방 보네요. 맛있게 드셔서 항상 대리만족 잘 느끼고 있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맛있는 방송 부탁드려요. 언니 방송으로 탄수화물 뿅 제대로 맞고 있어요. 최고! 감사합니다. 네, 녹화 눌렀습니다. 화채가 기대돼요. 화채 근데 별거 없는데 진짜. 아 열무 비빔밥에도 맛있겠다. 뭔가 차분해진 느낌이야. 치킨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 우리 수저를 좀 큰 거를 좀 갖고 봅시다. 진짜 그거 굳어다 갖고 왔어. 수저 역시 속 터져 죽을 뻔했네. 주걱 아니거든요. 제 수저예요. 맛있다. 아니 천천히 드세요. 어디 도망 안 가요. 그렇겠죠? 아니 치킨이 식을까봐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방송 전, 딱 시작 전에 딱 시켰었는데 빨리 왔네요. 생각보다 한 시간은 걸릴 줄 알았더니 뼈를 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잘 골라낼게요. 어디 좀 듬성듬성 보이네. 특성 이거 가지고 뼈를 씹어 먹기도 하긴 하는데. 우와 3이랑 같이 먹어볼까?
과학. 잠깐만, 잘못 봤나? 모모찡님께서 언니 오늘은 몸 좀 괜찮으세요? 어제보다 훨씬 괜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결 걱정을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해요. 아프다고 말 못하겠어. 죄송해서. 방금 살짝 봤는데 어떤 분이 우리 언니 등살 찐 거 아니에요?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라났다고 등이요? 잘못 봤나? 아니 내가 낙타요? 등이 자랑하게? 닭죽에 검은 건 뭔가요? 능이 버섯이더라고요. 말린 능이 버섯 있잖아요. 그걸 넣으셨더라고. 향긋해요. 정말 향긋해요. 언니 바다 보러 갈 건데 강원도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제가 바닷가를 은근히 가보지 못했어요. 계곡은 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우리 먹방 김먹방님 미사먹먹 오셨습니다. 숟가락 안 커요. 그냥 뭐 일반 숫자보다 조금 커요. 구미언니님, 혜님언니 라디오 잘 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또 맛있게 드세요. 라디오 방송하고 지금 처음 방송하는 거군요. 목요일날 마저 방송하고 금요일날은 녹화였으니까 못 가고 토요일도 안 되고 어저께 쉬었으니까. 아 그러네. 님들 라디오 진짜 사랑해요. 근데 말을 못했다 내가 그럼. 치코 감자님 언니의 수저 어디서 사셨어요? 그거를 똑같이 하고 싶어요. 핸드메이드 아니면 알려주세요. 요런 거는 그냥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산 거예요. 뭐 딱히 메이커가 있진 않아요. 우리 님들 때문에 제가 또 으쓱으쓱 했잖아요 또. 어머 내 말을 못 쳐줬구나. 죄송해요. 그날 피디님께서 그러셨어요. 거의 아이돌급으로 문자 왔다고. 아, 우리 니네 진짜. 요런 님들이 없다니까? 요런 팬들이 없어. 그때도, 그래서 또, 진짜 또 감동하고 또. 승진 축하드려요. 으쓱으쓱해서 어릴 때 살이 쪘네. 또 그때 너무 으쓱으쓱 해가지고 또 어깨 살이 쪘어요. 혜님 달리님께서 또 후원을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속 번창하고 있어요. 번창? 없어지고 있어요? 버섯 향이 나서 진짜 좋네요. 버섯 맛있어요. 제가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아, 표채소 좋아해요. 맞아. 버섯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중반 3인분 같아요. 그쵸? 닭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깨 으쓱을 많이 해서 어깨가 넓은가 봐요. 원래 넓었어요. 원래 넓었어요. 언니, 노트에서 보고 조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 보니까 매러 터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진짜 안 나대고 있죠. 거기서 거의 안 나오죠 뭐. 출연진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어제는 뭐 먹었어요? 어제 사실 사람이 저는 저번에도 예전에 느꼈지만 굉장히 몸이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약간 소름 위에 그랬어요. 옆에서 지켜보더니 정말 소름 돋는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띠님께서 아프지 마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셀리님도 감사드려요. 어쩜 이렇게 밤 10시가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습관이 무서워요. 배를 부어놓고 밤 10시에 어저께 치킨 하나 시켜 먹었어요. 치킨만 먹은 건 아니긴 한데 치킨을 먹었는데 미아 그랬죠. 크로커면 방송을 키고 먹으라고. 아유 이 얼굴 어제 얼굴 이상했거든요. 그 얼굴로 먹을 수가 없어서 방송에서. 김페브리지 짱짱짱님이 또 감사드립니다. 치킨 살짝 먹어서. 아니 이제 몸은 괜찮으신가요? 예, 어제 새벽부터는 훨씬 나아졌어요. 어제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밥 먹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또 새벽 2시에 이제 좀 또 이제 우리 이덕이를 쪼아댔죠. 일하라고. 한 마리 드셨나요? 뭐 치킨 한 마리 먹었어요. 치킨 한 마리. 제가 오늘도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입이 짧은 여자라가지고. 우리 페브리즈님이 또 감사드립니다. 햇바님께서 밤 10시는 미경씨. 그래요.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입력을 해놔야지, 그죠? 오늘 좀 인기 없는 메뉴인데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네요. 혹시 유식의 치킨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거의 만 명을 찍겠는데요, 지금? 내 몸 진짜 괜찮아졌어요. 아니, 좀 좋아졌어요. 호잇. 아, 진짜. 메뉴 상관없이 언니 보러 오는 거예요? 이덕이도 있었네. 어우 소리가. 학원이나 좀 알아보고. 맞아요. 고치씨만 찍으시겠어요? 맞아요. 어머 만명 찍었다. 감사합니다 만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 요번 주 일요일은 대체 방송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좀 띵까갖고 요번 주 일요일날 밤 10시에도 생방송을 또 마시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죽이 좀 사라지고 있네요.
잡초 치킨이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렇게 매워요? 아, 벌써. 아, 욕한 건 아니에요? 고추 치킨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 팡님께서도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밤에도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요일 밤 보기 좋지 않아요? 이렇게 주말에 실컷 놀고 일요일날 편안하게 좀 누워가지고 이제 딱 자기 전에 딱 누워서 보고. 좋죠? 괜찮죠? 약간 녹두? 녹두도 들어가는 거야? 뭔가가 살짝 뭔가 이렇게 가루 같은 게 살짝 씹히는데. 언니 퍽퍽살도 좋아하나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퍽퍽한 식감을 제일 안 좋아해요. 퍽퍽한 식감 빼놓고는 다 좋아요. 딱딱한 것도 좋아하고 물렁물렁거리는 것도 좋아하고 쫄깃한 것도 좋아하고 바삭거리는 거 좋아하고. 지금 빨리빨리 알려주십니다. 한 두 숟갈 남았어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님들아. 잠시만요. 잠깐만, 오빠. 녹두가 들어가 있는가? 아, 누룽지가 이제야 좀 보이네? 이래서 채웠어요. 아유, 죽이라서 쏙쏙 넘어가서 괜찮아요. 그냥 뭔가 씹히지도 않고 쑥쑥 넘어가요. 자, 우리 치킨 먹읍시다. 이거 치킨은 후식이 아닙니다, 님들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치킨은 후식이 아닙니다. 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식이었어. 치킨은 본식. 살짝 그렇게 매워요? 짱 매워요? 핵 불닭보다 더 맵대고요? 나 왜 이거 시켰어요? 아니 그 정도로 매우면은 경고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고장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마요네즈 소스를 하나 뭐 시키긴 했는데 200원인가 추가해서 마요네즈 그냥 일반 마요네즈 같아요. 그냥 마요네즈 왜 시켰을까 그럼 내가 500원 주고 일단 마요네즈를 무섭게 왜 그래요 다들. 무섭게 왜 그래요. 화면 조금만 더 밝게 해드릴까요? 왜 이렇게 안 뜯어지냐 또 불안하게. 먹기 전에 일단 우유요? 우유를 먹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먹어볼게요, 일단. 와, 내가 잘못 시켰구나. 어, 매운 향이 나게 난다. 첫 먹음 너무 단데? 환생군님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매우면 드시지 마세요. 네네네. 어, 전 단데? 약간 다. 알다리 오는군요. 근데 계속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먹으니까 맵네. 아, 나 다리 떨고 있네.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찬 열매님 지금부터 마요네즈 한 통을 드실 거예요. 아하,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오빠 잠깐만 비벼보자. 아아 이게 원래 이런 치킨이었어요? 어, 시지 말고 먹어야 돼요. 동수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끝맛은 끝맛이 아니야. 첫 맛은 되게 다네요. 오빠 잠깐만 기다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요즘 제가 매운 거를 좀 잘 먹어가지고 빨리. 대박이네. 어쩜 우유가 이렇게 한 번에 수확하러 앉아? 너무 호들갑 떨지 않고 천천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치킨이 왜 매워요?
치킨은 원래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서 나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먹을 수 알았어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원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맛있게 보이게 세팅하시는 거 좋아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맛있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알아보고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화끈한 맛이라 그래서 제가 화채를 먹을 거니까 화채를 먹을 거라서 좀 화끈한 걸 먹어보자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미쳤네. 핵불닭병보다도 매운 것 같아요. 와, 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화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레일 씨.